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골에 살면서 이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누수에 대해서 몇번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나름 노하우가 생겨서 오늘도 이렇게 계량기를 오랜만에 열어보니까는 계량기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계량기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은 압력이 빠졌다가 차지면은 이렇게 파란 색깔, 예,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는 곳은 딱 찍어서 찾았어요. 이집 뒤에, 예, 보시면은 여기 T자로 연결되는 이 부위에서 이제 새고 있습니다. 일단 물을 끄고서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예, 계량기 잠그면은 여기 위치에는 이제 압력이 빠지면서 물이 이제 그만 나올 겁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대로 잠갔네. 확 잠가 볼게요. 다 잠그니까 파란 색깔 별도 지금 안 돌고, 이쪽에 물 새는 곳에 보시면은 물도 이제 나오는 양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이 물이 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은 이제 지어진 지가 한 3, 4년 됐어요. 23, 4년 됐는데, 보시다시피 그 동으로 만든 요 엑셀 연결구 T자 요 부분이 다 사갔었습니다. 엑셀은 그래도 괜찮은데 요 T자 부분이라든지 뭐 연결구 아니면은 뭐 부동전 밑에 있는 수전 이런 데에서 전부 다 물이 샜었어요. 요것을 이제 열어보니까 이 엑셀 그 가운데에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씩 튀어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사가서 아예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엑셀 부속도 사가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일단 원천적인 문제는, 각 가정에서 지하수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었죠. 이 마을 상수도가, 생기기 전에는, 다각 가정마다 소공을 뚫어서 집에 식수나 이런 생활용수를 지하수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도 하고 또 수량이 딸리다 보니까 이렇게 각 마을마다 간이 상수도를 성취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물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고. 또 지하수에서 오는 그 오염 같은 것도 없는 그런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오는 문제는 만약에 이제 그 공동으로 쓰는 저수조에 있는 물이 다른 가정에서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누수가 있어가지고 물이 많이 셀 경우 그럴 때에는 이물 양이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김장할 때 이런 때에는 그 수량이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각 집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절수하면서 쓰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그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쓰는 그 지하수 소공을 빨아올리는 그 모터의 그 압력이 3에서 4 정도? 제가 그 뒤에 있는 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3에서 4 정도의 압력으로 밀어서 가정으로, 지하수를 공급을 했었는데, 그, 마을에서 보통 상수도 그 저수조를 만들어 놓은 곳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나 아니면 그 밀어주는 힘이 좀 셉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마밸브를 이제 사러, 수전 그 가게, 모터 가게에
예, 갔었더니 그 가마뺄부 주시면서 사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냥 가정에서 3에서 4 정도의 압력으로 밀어주는데 그 마을 그 공동 저수조에서 밀어주는 거는 13 정도의 힘으로 이 물을 밀어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밸브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전 부속물들 엑셀들이 이거는 버티지를 못하는 그런 정도의 힘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터지는 것이 보일러 또는 부동전 밑에 달려 있는 그 수전, 엑셀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제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작년 20년 겨울부터 21년 봄까지 이제 수리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조언을 얻었는데. 일단은 그 보일러 배관을 전부 다 바꾸라 그러시더라고요. 보일러 배관 다 바꾸고 수전들 다 깨서 다시 바꿔서 작업을 해라 그랬는데 저는 그냥 무시를 했죠. 무시를 하고서 그렇게까지 하면 공사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겨울이라 시멘트 같은 거 양생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랬었는지 좀 시간이 촉박해서 이게 수전을 바꾸지 않고서 엑셀이나 엑셀 부속들을 바꾸지 않고서 그냥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그땅 속안에 어떤 배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것이 가장 문제이고 또 이것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마을 공동 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터진 곳이 방바닥 밑에 있는 보일러 배관. 거기서 이제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물 먹는 그런 그 배관들에서 터지기 시작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방바닥 밑에 아니면 이렇게 집 주변으로 이제 매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한 설계도가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더군다나 저희 집까지 22, 23년 됐는데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관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냥 마을 상수도 들어온다 그래서 직접 연결해서 지금까지 썼는데 작년 봄에 가마 밸브를 설치를 했습니다. 가마 밸브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썼으면은 계속 아마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물이 이렇게 바깥에 다른 데는 이렇게 저희 뒤에 보면 이게 좀 뽀송뽀송한데 요 자리만 이렇게 물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파보니까 지금 이렇게 누수되는 곳을 찾아서 이제 배관 부속물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동 상수도 사업도 굉장히 좋은데 가마 밸브 보통 살려면 한 2만 원뭐 도매가로 사면은 만 몇천 원대도 사는가 봐요. 그 가마 밸브를 좀 설치를 해서 이렇게 뭐 영세 주거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좀 노후화된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이라도 상수도 설치하는 마을이 지금도 있거든요. 마을 상수도 설치하는 마을에서는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그 수도 부동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뭐 계량기 수도 계량기 그 주변에 그 가마 밸브를 설치를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 압력이 좀 적게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뭐 물이 새는 것은 뭐 문제만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마을 공동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그 사용하는 그 모터 전기 요금을 각 집마다 계량기에서 쓴양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료를 분담을 하는데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가장 많이 나온 집이 저희 마을에서 2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누수가 된 겁니다. 그 집은 거의 거주하는 분들도 안 계신데 언젠가 이게 체크를 해봤더니 20만 원이 넘게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누수가 돼서 금액이 나온 거죠. 또 얼마 전에 또한 집에 보니까 동네 아저씨 댁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가보니까 15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노인분 두 분이 사시는데 15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2021년도에. 그 수도 요금도 전기세에도 다 누수가 돼서 그 비용 부담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노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용도, 전기 요금도 많이 분담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마을 간이 상수도 하시는, 지금 사업하시는 데에서는 가마밸브를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가마밸브를 지금, 이쪽에서, 아니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통 바깥에다가, 요쯤에다가 이제 바깥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묻어서 안 보이는데, 꼭 한 주먹만 해요. 주먹만한 설치, 장치인데, 여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쪽에서 오는, 수압이 세도, 이쪽으로 나가는, 뒤쪽으로 나가는 거는, 설정한 그 간만큼만 압력을 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간이 상수도, 공동으로 쓰는 상수도를, 설치하실 분들은 꼭 그런 거 유념하셔서, 이렇게, 가마 밸브를 꼭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냥 경험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꼭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새로 진 집이나 이런 집들은 뭐, 압력 세게 나오면 좋긴 한데, 노후화된 집이나, 아니면은 뭐, 오래된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로,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